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약 1세기 전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생 동안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살 먹었을 정도부터 참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후에 6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참고하면 2만 5천 번은 매일 한 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일생 동안 만 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의 고아를 성탄 때나 연말 연초에 도와주는 것을 놓고도 우리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는데 어떻게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그는 중국 선교지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냈다고 하고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내가도 성경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한 권 사보내지를 않았지만은 또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남는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는 그저 빠듯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줄까? 10만 명의 주일학생을 평생 교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를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수군거리기를 그는 분명히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81살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갔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당신이 그렇게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일생 동안 넘치도록 부유하게 살고 넘치도록 많은 사람, 많은 고아들을 돕고
그야말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의자에 팔을 기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쩌면 그 사람은 그토록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조지 뮬러를 생각하게 되고 조지 뮬러의 기도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야,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기도는 참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구나. 기도의 응답은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험하고 더럽고 악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얻은 복이 있다면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있다면 뭘까? 여러 가지를 대를 수 있겠지만 꼭 한 가지만 대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기도하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조지 뮬러처럼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는데 그거 이상 더 좋은 거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더 기가 막히게 참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뭐 꼭 조지 뮬러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보라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참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절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본문입니다. 보기에는 뭐 의미가 별로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글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읽고 나셔도 뭔가 마음에 확 닿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몇 마디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의미상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부사를 넣어도 좋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지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을 삽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다. 또 혹은 얻고 있다. 이거는 현재 완료로서도 좋고 현재 동사로서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고 있다. 얻었으며. 예,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바꾸면 아 무슨 말인가 조금 감각이 잡힐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내용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혹은 특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하되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고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고 들어가서 만나고 나올 수 있는 이 사실을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번, 20번도 좋고 1년 365일도 좋고 뭐 평생 지치지 않도록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고 고통당하시고 한 6시간 동안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시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커튼이 둘러짝 짝해졌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 커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이 출입을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커튼이 둘러 짜개지면서 그 사이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어요.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도록 된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진노하시는 그의 감정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되는 것을 다 치웠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원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공로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보자 되신 주님 때문에 활짝 열려있는 기도의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성경에 보면 주신다고 약속한 거 수없이 많지만은 전부 똘똘 뭉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 음성이 좀 좋지 않아서 양해하세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뭘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 이 두 가지야 하는 것쯤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모든 것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 같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주신다고 약속한 거 있어요. 좋은 것. 모든 것 주셔도 나쁜 것 주시면 곤란하죠.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있으니까요. 나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보면 참 기막힌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주는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더럽고 악한 거짓말 투성인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좋은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죠. 우린 주님 따라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 구할 때 주님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죠. 좋은 것 주신다고 했죠. 자 주세요. 모든 것 좋은 것.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말에 자기가 책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표현을 든다면 하나님이 자기 말에 자기가 책이 잡혀서 이 말이 여러분 전달이 됩니까? 책 잡힌다는 말이 맞아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놔요 모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 줘요 좋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자 이러면 우리에게는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줘야 할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이게 뭘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이 은혜. 이게 뭘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보장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우리의 신분이 영원토록 불변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은혜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용서받은 이 사실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일시적인
어떤 혜택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보장되는 신분입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보장되는 은혜냐? 어느 쪽입니까? 영원토록 보장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야단나죠. 아니 죄 용서받았다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은 참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용서받았다는 것이 오늘로서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너 행동에 달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이렇게 보장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하되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이 말씀을 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워놓으세요. 이미 다락방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본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신분이 너무나 영원토록 불변의 신분이요 흔들림이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담대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상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참 기도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꼭 기도와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한 토막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10명 가까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잘생긴 놈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생겼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장자보다도 막내나 중간 놈들이 더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잘 되는 확률이 크나요? 그 끝에 놈이 잘 되는 확률이 크나요? 또 이것도 또 싸움 나게 생겼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도 뭐 끝에 있는 애들이 잘 되는 확률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아주 흐리멍덩했고 이 중간에 있는 압살롬이라는 놈이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잘생긴 놈이고. 그런데 베달은 자기 형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원한을 갖고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마침 좋은 때가 와가지고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자기 배달은 형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니까 도망갔어요. 옆에 있는 그술왕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정치망명을 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왕이 자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도망가버리고 죽은 놈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도망간 놈은 돌아올 수 있지 않아요. 이러니까 날마다 이제는 아유 도망간 압살롬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가끔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3년쯤 지나니까 자꾸 아들이 그리워가지고 말을 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장관 요압이 눈치를 채고는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이젠 돌아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오시오.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잘됐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대 장관이 들어가서 왕에게 왕자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나이다 하고 아랬더니 그만 다윗 왕 마음이 헷가닥 변했습니다. 그만 속에 있던 감정이 확 올라와서 뭐? 자기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나는 아직 볼 생각 없어!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하고는 명령을 내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아버지 뵐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뵐 수가 없고 그만 자기 집에 가서 처량하게 세월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자 내일쯤 불러주실까 하고 기다려도 안 불러주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기를 오라고 하는 연락이 없어.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소식이 없어. 1년이 다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 날마다 아버지가 계시는 왕궁을 쳐다보면서 언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갈고 기다리고 있어. 소식이 없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소식이 없어.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군대 장관 그 사람이 그 농사하는 밭에 가가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보리밭 지금 한참 익어가는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와가지고 왜 불을 지릅니까? 하고 왕자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 얼굴을 뵙게 만들어야지. 내가 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대기하라는 말이냐. 2년이 기다려도 아버지를 못 보고 있잖아. 하고는 화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관이 들어가서 왕자가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하가 맛이 없었어. 하고 이제 알았더니 그때야 또 다윗의 마음이 동정으로 바뀌어가 그러면 불러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봉을 했습니다. 그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예? 다윗처럼 감정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제는 기도하라고 했다가 오늘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뭐냐? 이래버리면 이건 무슨 재주로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어제는 나를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놈아 너 그따위 짓을 하고도 계속 날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고 해버리면 무슨 재주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왕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잘 봐주시면 끝까지 잘 봐주시는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군대 장관 요압처럼 병신이 아니에요. 예? 왕자를 데리고 왔으면은 아버지를 뵙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데려다 놓고는 2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팔을 끌고 당당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압살롬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고 날마다 주저주저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들어가. 예? 그래서 캐드린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영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면 질문 두 가지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된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 질문,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느냐? 예. 내가 느낍니다. 좋았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있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메꿀 수가 없다면 당당하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주여 좋은 것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구걸 행위가 아닙니다. 마,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기도하면 막, 가서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애걸복걸. 물론 애걸복걸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참 심각할 때는 애걸복걸도 하죠. 그러나 그 자세가 어디까지나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저 말해서는 안 될 분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아주머니, 구걸한 아주머니 참이 어려워. 그리고 뭐 내가 막 그냥 말을 몇 마디라도 더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 금방 주실 것 같이 그저 맺습니다, 맺습니다 하면 참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구걸하러 나가는 거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잘 봐줬으면 끝까지 잘 봐주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한번 의인으로 봤으면 끝까지 의인으로 보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자기 아들이다 했으면 끝까지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만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이유네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든 손을 모으고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세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이거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했다고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꾼다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 땅 위에 펴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구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수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크고 작든 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안 일어납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만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손에 들려졌던 우리지 기사 중에 지난 개척 10년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엮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웃고 또 속으로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79년 또 3월이면 정말로 교회가 오락가락할 때입니다. 저녁 집회도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새벽 기도도 했다가 못했다가 교인수 그저 참 뭐 100명이 될까 말까 한 숫자였으니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지에 기록된 이야기대로 앞날이 별로 없어 보이는 개척교회 그렇게 뭐 별 신통치 않게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들은 분들이 들었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집회 때면 자주 제 꿈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꿈 제 꿈이 뭐냐?
사랑의 교회가 좀 더 발전하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겠다 하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평신도들을 조금만 훈련시켜주면은 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회에 나가면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요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무한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주는 것이 목회자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좀 해보고 정말 이것이 귀한 일이라고 확신이 되면 세미나를 열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좀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제가 간간히 교회 앞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2부 예배, 2부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그 이진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의 말이 걸작이에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빼딱하게 들은 거예요. 목사가 자꾸 무슨 뭐 세미나니 뭐 꿈이니 하니까 빼딱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목사가 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말을 들으면.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아무 말 없이 듣고는 있었지만은 목사님의 꿈은 과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당 월세 내는 것이나 벗어나서 꿈을 꾸지. 라고 생각했죠. 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아예 뭐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 월세라도 감당을 하고 나서 뭐 세미나를 하든지 뭐 무슨 뭐 수미나를 하든지 하지. 뭐 지금 이 상황이 형편없는데 뭐 꿈이다 세미나다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 이야기가 지금 와서 보면 기도했던 꿈이 채워졌어요. 그분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했지. 예, 네. 기도했던 꿈이 채워졌어요. 그 꿈은 옥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보여져요. 말은 바로 하네. 하나님의 것이었어. 여러분 왜 그래요? 보세요. 지금 세미나를 지금 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역자들이 한국교회 교역자들, 미국에 있는 교폭교회 교역자들, 일본 목사님들, 그 다음에 중국 목사님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교회와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참 기가 막히게 제자 훈련 잘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교회가 막 아름답게 자라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다음 달에도 제가 일본 목사님들을 위해서 일본을 잠깐 가는데 제자 훈련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일 가운데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를 좀 더 바로 해보겠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아주 작은 분야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 안 했다면 이 일이 일어나겠소 안 일어나겠소? 이 일이 안 일어나죠. 안 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나마 한정된 범위 안에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이상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주겠다, 좋은 것 주겠다, 모든 것 주겠다, 언제든지 아쉬우면 오라 하는데 이 자식놈들이 하나도 오지 않고 고생만 질질이 하고 있다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좋은 것 주겠다, 너 신분을 항상 내가 보장해준다,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해라 하는데도 안 들어와. 기도 안 해.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고 열두에나 혈류증으로 앓는 암이 걸렸던 장암이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나았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그 예수가 나사렛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의 믿음,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들어오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도운 것 주마 하는데도 기웃기웃하면서 안 들어오는 도인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보고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대궐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거기에 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든 부요와 종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부와 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여호와께서 명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나 하기를 원하실 때는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들어가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안 들어가?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해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상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생활이 하나님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기도생활이었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느껴질 기도생활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열려있는 기도의 문을 들어가기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 해를 돌이켜보라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일어났을 일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했고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았다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라 말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걸 주십니다.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줍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공부하는 애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낙방했어요. 떡이요, 돌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떡이요, 돌이요, 대답해요. 참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험처럼 떨어졌다. 떨어진 것은 떡이요. 기도 안 했다. 기도도 안 했다. 그런데 그 결과 됐다. 그것은 돌이요. 뭐 별거 있어요 뭐.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이것이 인생을 전부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끝을 놓고 보시지 지금 한치 발앞을 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좋은 머리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합격되게 해주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만 툭 하고 떨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야, 떡이다 받아라. 좋은 거야 좋은 거. 아 그러는데 왜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돌 준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 돌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요. 한 생을 그 아이가 살 동안 느낄 거예요. 아, 그때 낙방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셨구나. 분명히 믿을 데가 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남편한테 좋지 않는 일만 자꾸 일어납니다. 떡이요, 돌이요. 대답하세요. 떡이요, 돌이요. 떡이요, 떡. 떡이요. 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떡이요, 떡.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고 나가서 그냥 행설수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좋은 거 주시고 또 모든 거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자를 사랑해요.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요.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들어가서 구합시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탓이요. 구하지 아니해서 뱀을 얻었거나 돌을 얻는 것은 내 탓이요. 구하지 아니해서 손해보는 것도 내 탓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1년을 돌이켜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떡이요. 감사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고 볼 일이죠. 하나님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5장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들어감을 얻은 기도의 특권. 우리가 서 있는 이 신분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들었지만 찬송가 한 장 한번 부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찬송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28장이고 새로 기쁨으로 찬양을 바꾸신 분은 17장 제1부의 17장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17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험하고 무엇하나 뜻대로 잘 되는 일이 없는, 특별히 의롭게 사는 자가 끝없이 핍박을 받기가 일수이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아뢸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사 두려움 없이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얻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직도 목격하지 못한 한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하고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혼자서 한숨 쉬고 잠을 자지 않냐고 뒹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얻어야 될 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위에 오신 주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문을 보고도 옆으로 비껴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번에 낙방한 우리 어린 아들 딸들, 하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 줄을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서 얻은 것은 좋은 것인 줄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좋아 보여도 나쁜 것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은 기도 많이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을 이루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부요함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형통함과 세상 사람이 모르는 행복을 기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